그러면은 조금 아까 했던 우리 아스키 코드 갔을 때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참고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스키 코드란 안시가 뭐냐면 미국 표준 협회예요. 안시에서 제시한 표준 코드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총 7비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일체승이라서 총 128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범위는 0에서부터 127까지 숫자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A라는 문자는 실제로 아스키 코드로는 97이에요. 문자 A의 아스키 코드 정수값이 97이고 대문자 A는 65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 0은 실제로 아스키 코드 값은 48이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아주 많은 방법으로 문자를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별로 문자 사용하는 문자도 다르고 뭐 기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호환이 서로 안 됐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적은 안시 미국 표준협회에서 아스키라는 이제 체계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이 아스키 코드가 공용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진짜 이 A라는 값이 97이라는 아스키 코드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C 하고 문자 A 이러면은 뭐가 출력되죠? 네, 문자 A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A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되 이거 표시하는 출력 형태만 포맷만 D로 바꾸면 정수형이죠? 정수형으로 바꿔보면은, 97이지 킹을 알수 있어요. 97. 여기 적힌 대로. 소문자에는 97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B를 해볼까요? 소문자 B. 소문자 B, 그리고 이번엔 D. 그 %D로 하면 이거는 문자형, 밑에는 정수형인데. 근데 A, B. 근데 정수형으로는 97, 98, 1이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A, B, C, D 하면은 97, 98, 99, 100, 101, 100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거를 유출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대문자 A를 출력해보면 어떨까요? 대문자 A는 정수형도 함께 출력해볼게요. 대문자 A는 위에서 65라고 적었는데 제가 잘 확인했는지, 자, 보면은 A는 65, 대문자에는 65부터 시작해가지고 66, 67 이렇게 커져가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이 역슬러시 0, 그쵸? 역슬러시 0은 무슨 값을 가실까? 아까는 0으로 들어갔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지금 빈 값이 나오고, 문자형 값으로는 빈 값이 나오고, 정수형으로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코딩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때, 뭐, 111, 100, 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 밑에 보면 0000이 찍혔었죠. 네, 그게 이제 정수형으로 표현했을 때,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이 너의 값은 0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숫자 0에 해당하는 값은 뭘까? 숫자 0, 뭐 1까지 한번 해볼까요? 1. 자, 다른 것들은 주석체를 좀 해놓고요. 이렇게 해보면 0은 48이라고 했고, 그럼 1은 49가 될것 같은데, 실제로 출력되는 값을 보면, 0, 48, 1, 49.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스키 코드가 대충 뭔지 아시겠죠? 아마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 나온 김에 참고 2번으로 0에서 127 사이의 아스키 코드 정수값에 해당하는 문자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 i는 0부터 i가 128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을 하고 printf 아스키 코드 정수 %d는
네, 실제 문자로는 퍼센트 C다라고 하고 I와 I를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아, B 하는 소리가 아마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PC에서도 날 건데 소리를 내는 부분도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SCII 코드 정수가 0, 아, 0일 때는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고 1, 2, 3, 4는 아, 이런 알수 없는 기호들이 나오고 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그 숫자 0은 48이었죠? 그러면 ASCII 코드 48은, 아, 여기 0부터 0,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오고, 네, 48부터 57까지 값이 가집니다. 그리고 대문자에는 아까 65였죠? 여기 보면은 65에 대문자 A부터 A, B, C, D, F, G 이렇게 쭉 나오고, 소문자는 97번부터, 여기부터 소문자 A, B, C, D 이렇게 쭉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